안녕하세요. 웹툰 작가님들, 배경 그리기에 힘드시나요? 스케치업 배경을 사용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시나요? 이런 작가님들에게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세트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많은 노하우를 가장 쉽게 작가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설정하고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강의 샘플용 스케치업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주인공에게 어울리는 원룸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배경을 제작할 때는 도면을 기준으로 만드셔야 등장 인물 대비로 맞추기 편합니다. 임의의 크기로 만들면 모든 소품들까지 비율을 맞추기 어려우니 반드시 도면을 기준으로 만드세요. 네이버에서 원룸 도면으로 검색을 하고 본인의 작품에 맞는 구조의 도면을 캡처해 저장을 해줍니다. 스케치업을 실행하고 이미지 가져오기를 합니다. 줄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고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줍니다. 치수를 변경하겠냐는 창이 나오면 얘를 클릭해 사이즈를 변경해줍니다. 트레이 창을 열고 레이어 탭으로 들어가 평면도 레이어를 추가해줍니다. 평면도를 선택하고 인포에서 레이어를 평면도로 지정을 해줍니다.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 각 부위의 벽을 만들고 그룹화해줍니다. 각각의 벽을 부위별로 레이어를 만들어 구분을 해줍니다. 세트장 개념으로 만드는 단계이므로 뷰를 잡기 편하기 위해 뷰 포인트별로 레이어를 끄고 켜서 사용하기 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각형을 늘리는 것은 푸시풀 도구를 사용합니다. 높이는 일반적으로 3000 정도로 높여주면 문제없습니다. 푸시풀을 이용해 임의로 크기를 늘려주고 타이핑으로 3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정확히 3000 높이로 변경이 됩니다. 동일한 명령을 실행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전에 실행된 명령이 실행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벽을 각각 만들고 그룹화해줍니다.
창을 열고 장면 탭을 만들고 각 위치별로 뷰포인트를 잡아줍니다. 뷰포인트를 잡은 후 반드시 각 장면 탭을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뷰포인트가 완전히 설정이 되면 레이어에서 그 부위의 벽을 레이어 숨기기를 해줍니다. 장면 업데이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따라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샘플 파일을 요청하실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구독 좋아요 설정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돈이 들지 않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